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목하는 몽골의 여성 아티스트죠, 네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바사나? 영어식으로 읽었지만 몽골어 발음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분 보면 굉장히 좀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겉모습이나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보면 한국의 약간 아이유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음악은 굉장히 힙합스럽고 굉장히 또 인터내셔널한 느낌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와, 이거 진짜 이분은 진짜 특이하다. 뭔가 그러니까 멋이란 게 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서 항상 이분의 음악 뭐 벌스를 들을 때 굉장히 놀랍니다. 이 곡도 저를 얼마나 또 놀라게 할지 궁금한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잠깐만. 2000년대를 생각하게 하는 약간 그런 멜로디인데요? 올드스쿨로 돌아가네? 오! 이거지! 야, 나 이거 듣고 막 지금 몇 명의 아티스트가 막 생각이 났거든요? 50 센트, 그리고 이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미국의 유명 여성 래퍼인 이브의 공전의 히트곡이 Let Me Blow Your Mind 있잖아요. 그게 다 2000년대에 유행했던 곡들이거든요. 뭐 50 센트의 21 Question 같은 것도 있었고, 약간 그때의 느낌으로 돌아갔어. 그루비한 곡이죠. 아니, 곡은 이렇게 막 세련되고 인터내셔널한 느낌인데 뮤직비디오는 교복 입은 학생이 남자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어. 야. 근데 좀 놀란 게 몽골의 학교 교복도 되게 이쁘다. 예, 네, 멋있어요. 아, 이분은 멋을 알아, 진짜. 와, 랩플로우 디자인 보세요. 이야, 진짜 뭘 안다니까. 이 곡은 시간이 2000년대야. 딱 2000년에서 2003년? 아니, 심지어 플로우도 미쳤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선생님 좋아했던 적 있죠? 공감 가는 내용이야. 근데 저 나이 때는 저런 선생님 보면은 굉장히 환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쵸? 와, 나 진짜 나 이 곡 반할 것 같아. 이야, 되게 첫사랑같이 풋풋한 얘긴데 음악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는 농염하고 성인 같아. 아, 그 선생님은 어디 갔어? 와, 비디오 진짜 잘 찍었다.
와 진짜 이분은 진짜 미스터리예요. 진짜 신비로워. 이분의 음악적인 세계관 깊이 나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 굉장히 겉모습은 솔직히 막 공부 잘하는 학생 같고 얌전해 보이고 막 약간 귀여운 느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국으로 예를 들면 아이유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음악은 막 성인 같고 농염하고 막 장난 아니야. 그리고 또 랩을 잘해요. 랩을 잘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했던 적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을 좋아한 건 아니고 학원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나.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하는지가 막 생각나. 그래서 저런 이제 내내가 연기했던 그런 액션들이 막 공감이 가는 거야. 아, 좀 놀라운 비디오였어. 놀라웠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어떤 순수한 느낌과 달리 음악은 완전히 또 정반대고 아 진짜 이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놀라운 아티스트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